그것도 너무 좋아요. 백지영 씨가요? 네, 제가요. 아~ 진짜로. 한 번도 납작 기어 있는 것도 아닌데. 좋은 거예요, 좋은 거예요. 납작 엎드릴 수 있는데. 네. 근데 또 정서원 씨가 해병대 출신의 이렇게 근육남이시잖아요. 그리고 또 김병만 씨와 동급이 이제 정글남이셔서 정말 못 하시는 게 없으시더라고요. 네, 근데 정말 집에서도 이렇게 다 해주시는 편이세요? 그게 네. 안 해요. 집안일 같은 거는 거의 안 해요. 네, 거의 안 하고 네. 처음에는 뭐 정했어요. 뭐 분리수거 네.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정했어요. 뭐 언제 정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. 다 부지런히 세요. 그래 다 보면 맞아요. 영어는 네가 하고 이거 내가 하고 이거는 내가 하고 이거는 네가 하고 다 부지런히 세요. 침대 정리요. 침대 정리 이런 거 다 정리. 아유 이거 말도 안 돼. 목마른 배고픔을 판다고? 답답한 놈이 다 알겠어요. 그게 그 답답한 놈이 저더라고요. 그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아, 같이 살면서 알게 됐는데 네. 저는 엄청 깔끔한 편이고 네. 서건 씨는 엄청 더러운 편이더라고요. 지저분해요, 되게. 그래서 한번 제가 외출했다 들어왔는데 집을 딱 들어가 보면 서건 씨가 이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나갔는지 동선이 다 보여요. 아, 다 흔적을 남겨놓고. 집 대문을 여는 순간 엎어져 있는 신발들이 있어요. 네. 그럼 그거 신고 나갔다 온 거잖아요. 네. 아, 그래, 여기다 신발을 벗어놨구나. 들어가면 이제 큰 가방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. 그럼 신발 벗고 와서 가방 이렇게 놓은 거예요. 네. 그러고 난 다음에 게임기 있잖아요. 네. 조이스틱? 네. 그런 게 또 이제 저는 이제 탁자에다 딱 놓거든요. 네. 그럼 바닥에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럼 딱 보면 아, 게임 한 판 하셨구나. 아, 그러고 난 다음에 부엌인데를 딱 보면 에스프레소 잔에 에스프레소가 이렇게 쫙 말라붙어 있어요. 네. 그럼 한잔 하신 거예요. 한잔 하시고 난 다음에 입었던 옷이 이제 마루 중간에 막 이렇게 돼 있어요. 그 옷을 벗고 씻고 난 다음에 옷방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다른 신발 신고 나간 거예요. 그게 싹 다 보여요. 아, 무슨 경찰 같은데요? 아니 그 이거를 몇 번 보다 보니까 그 동선이 네. 더 보여요. 그래서 그 동물학자들이 네. 동물학자요? 동물학자들 산에 딱 가면 알잖아요. 여기 변이 있네. 저쪽으로 산에 올라가고 야 일로 갔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아면서 봐라 뭐 밤을 먹었나 변을 나가 이거 딱 동선이 다 나오겠어요. 뻔해 사람이 사는 게요 뻔해요. 그래서 그 동선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오면 아내들은 다 알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기가 막히게 알아요. 네. 이걸 신발을 왜 이 사람이 오늘은 똑바로 벗어놓고 들어갔을까? 이상한데? 아침에 내가 싫은 소리를 좀 해서 그러나? 내가 한마디에서 이게 또 맥히는 건가? 오늘은 오락을 안 했네? 기분이 좀 안 좋나? 그런 거 있어요, 네, 진짜. 네, 그래요. 그게 신혼 때는 그런 눈에 팍팍팍 들어와요.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?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한국도 안 들어와요. 그러면 신혼이라는 게 보통 언제까지예요? 예? 그 신혼 기분이라는 게 보통 언제까지 얼마나 결혼식 끝나고죠. 이 박사님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. 죽을 때까지. 왜 이러세요? 먹자. 아니요 먹고 먹읍시다. 하루하루가 늘상 새롭게 되는 거예요. 그게 신혼이에요. 아니 그래가지고 네, 제가 왜 이러냐 그냥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혼자 살았을 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근데 정말 얼마나 안 치웠으면 종이 박스에서 버섯이 폈었대요. 혼자 살 때 필 수 있죠. 종이 충분히 필 수 있죠. 저는 종이 박스에서 버섯이 폈다는 얘기를 못 믿었어요. 종이 박스에서 버섯이 근데 피죠.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대요. 아 그럼요. 종이 박스에서 네. 버섯이 피고 곰팡이니까 곰팡이가 생기고 맞아요. 버섯이 피고 그러는 네. 거죠. 아하. 근데 이렇게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요리는 참 잘하실 것 같은데. 요리는 잘하십니까? 잘 하는 것 같아요. 그죠. 네. 잘하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해버릇하니까 빨리빨리 네. 하고 그래도 뭐 맛도 뭐 전형적으로 굉장히 그 주부 관상을 갖고 있는. 아 죄송합니다. 관상도 보세요? 아 관상도 보면 되죠. 깊이는 안 보는데. 근데 내가 봤을 때 살림살이는 네. 우리 성윤 씨보다는 지영 씨가 훨 잘하는 네. 스타일. 그래요? 여기 저는 아무도 못하는 분이야. 아 근데 일해야 되는데 좀 너무 뭘 다 잘하면 내가 다 해야 되는데. 그러면 더 사랑받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저는 잘하고 싶은데 소질이 없더라고요. 저희 어머니도 요리를 못 하시거든요. 우리 집으로 오세요. 엄마도? 그렇게 집밥이 맛이 없어요.
이거 맑은 스타일이라니까 목, 목이 안 말라. 목이 안 마르다니까. 반찬 굶으면 대충 먹으면 되는 거지 뭐. 그래서 외식을 했는데 제가 엄마한테 솔직하게 엄마도 솔직히